안녕 친구들, 반가워. 오늘 배울 내용은 11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하지? 다 함께 렛츠 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 5절 말씀. 친구들, 여기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친구들이 있어. 귀여운 아기 동물들이 모두 엄마 아빠의 모습과 꼭 닮았지? 맞아! 나도 동그란 눈을 가진 우리 엄마를 닮았어. 나도 우리 아빠를 닮아 곱슬머리야.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누구를 닮았을까?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나볼까? 크신 하나님, 저를 귀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네. 맞아.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니? 하나님이 조물조물 흙을 정성스럽게 빚어서 만드셨잖아. 그리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어. 그렇지.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지. 그럼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름다운 특별한 존재가 된 거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람이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걸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닮은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돌보게 해주셨지. 누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여기! 나도 내 친구도 하나님을 닮았어. 하나님을 닮은 내 친구를 소중히 여겨야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들을 잘 돌볼 거야. 모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을 닮아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꼭꼭 숨겨두지 말고 짜잔 하고 보여주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멋지게 드러내는 친구들 되자. 모두 약속!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지금부터 복습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아요. 첫 번째 퀴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를 닮게 만드셨나요?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퀴즈.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세 번째 퀴즈.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맞는 모습을 모두 골라보세요. 1번, 하나님을 예배해요. 2번, 환경을 돌보아요. 3번, 동생을 사랑해요. 정답은 1번, 하나님을 예배해요. 2번, 환경을 돌보아요. 3번, 동생을 사랑해요입니다. 모두 참 잘했어요. 샬롬!